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다양하고 난해한 쌍꺼풀 재수술을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쉽게 풀어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아, 제 환자분 사진인데 젊은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몇 차례 걸친 쌍꺼풀 재수술로 인해서 이미 이렇게 돼서 오셨네요.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보시면 눈 앞쪽에 흉터가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를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웃폴더로 빠지면서 눈이 답답해 보입니다. 물론 워낙에 눈 조건도 좋고 젊은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인상이 그래도 아직 예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죠. 비용 들이고 시간 들여서 쌍꺼풀 수술을 몇 차례 받았는데 눈앞쪽에 이렇게 흉터가 생기고 그 점만 못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술한 다음에 사례를 보고 계신데요. 자, 뭐 이렇게 무조건 잘 됐다고 말씀드리면 마치 자화자찬 같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눈 앞쪽이 훨씬 흉터가 좀덜 보이고요.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좌우복이 긴 둥근 내안과 45도 각도로 포물선을 그리시 마치 대포를 쏠 때, 곡사포를 쏠때 45도 각도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안각을 만들어야지 자연스러운 내안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원래 자기 눈처럼, 수술하지 않은 눈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인데요. 상태가 좀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재수술을 제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에 잘 됐으면 어땠을까? 모든 의사들은 누구나 환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회에서 오셨다면 이미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오시는 분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가 눈매교정 수술을 받고, 아니면 앞트임 받고 여기를 왔는데, 원장님은 지금, 제가 원장입니다. 원장님은 지금 또 같은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까? 눈매교정과 앞트임 흉터 제거. 아, 저는 똑같은 수술을 받아갖고는 안될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수술명은 비슷하지만 제가 하는 수술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걸더 개선시키는 눈매교정입니다. 눈을 더 떠지게 할때 눈이 틀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떠지게 하는 것이 눈매교정이 아니고 좀더 얼굴에 맞는 자연스럽고 예쁜 눈으로 교정하는 모든 기술의 총칭이 바로 눈매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좌우폭이 길고 또렷한 눈, 초롱초롱한 그런 눈빛까지 바꾸는 그런 눈으로 교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환자분에서 앞트임 흉터가 나온 아웃폴드를 흉터를 좀70% 정도 교정하고 인폴드의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교정하는 것은 좀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난해한 경우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